여러분들의 우드샷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걸 바꿀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오늘 단 120개의 공으로 여러분들의 우드샷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첫 샷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우드는 공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클럽이기 때문에 백스윙의 첫 순서인 테이크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이크백만 들어서 임팩트만, 터치만 할 겁니다. 다음 10샷은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 보는 거예요.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임팩트. 첫 번째 단계의 마지막 10개는 피니시까지 넘어가 보는 거예요.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바로 피니시. 처음부터 풀스윙 하지 말고 처음 10샷은 테이크백만 들어서 임팩트만, 터치만 할 겁니다. 테이크백, 터치. 하체는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테이크백, 터치. 헤드로 공을 터치하는 감각을 키워보는 거예요. 테이크백, 터치. 헤드와 공이 맞는 이 터치감을 느껴보면서 테이크백, 터치. 그날의 테이크백 길을 체크해보는 겁니다. 테이크백, 터치. 테이크백, 터치. 테이크백 들고 터치. 테이크백, 터치. 테이크백, 터치. 테이크백, 터치. 다음 10샷은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 보는 거예요.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임팩트. 될 수 있으면 임팩트 때 떨어지는 헤드 무게로만 터치만 해보세요.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임팩트.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임팩트. 대부분 우드를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당겨치는 실수를 하게 됐는데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임팩트. 지금은 계속 떨어지는 헤드의 느낌을 바라보는 겁니다.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임팩트.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임팩트. 30% 힘으로 떨어지는 무게감만 주세요.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임팩트. 헤드의 길을 계속 체크해 주세요.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임팩트.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임팩트.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임팩트. 첫 번째 단계의 마지막 10개는 피니시까지 넘어가 보는 거예요.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바로 피니시.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피니시. 천천히 연습하는 겁니다. 천천히. 테이크백 끊어주세요. 백스윙 탑, 피니시. 우드는 끊어치거나 감속시키는 채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스윙을 하면서 맞아 나가야 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니시까지 갈 때는 절대 끊어쳐서 당겨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테이크백 끊어주세요. 백스윙 탑, 피니시. 오, 차분하게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피니시. 타점이 안 맞는다고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몸에 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터치가 좀 안 나오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만의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탑, 피니시. 30% 힘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 헤드 무게를 손의 감각으로 느껴보고 떨어지는 무게감으로 피니시까지. 테이크백 끊어주세요. 백스윙 탑, 피니시. 테이크백 끊어주세요. 백스윙 탑, 피니시.
30%임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 백투백 끊어 주세요. 백스윙 탑 피니시. 백투백 끊어 주세요. 백스윙 탑 피니시. 네, 1단계 마지막 공입니다. 백투백 끊어 주세요. 백스윙 탑 피니시. 네, 1단계 30개의 공 잘 따라오셨습니다. 2단계를 위한 연습 방법을 또 미리 영상으로 조금 쉬면서 숙지해 보세요. 자, 처음 10개는 숙여진 상태를 유지해서 백스윙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을 몸 앞에 두고 몸을 모양 후 두 번 하고 테이크백 멈추세요. 공을 칩니다. 테이크백에서 멈출 때 정확하게 멈춰주세요. 그 다음 공을 티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스윙을 하면 훨씬 더 스윙에 집중이 잘 됩니다. 백스윙 탑 멈추세요. 피니시. 오른쪽 어깨를 보고 임팩트 구간까지만 손목이 풀어지는 느낌을 들어보세요. 임팩트 후에 헤드가 빠져나가는 길. 자, 2단계에서부터는 속도를 조금 올려보는 거예요. 다만 억지로 스윙 속도를 올리지 말고 1단계에서 손끝으로 느낀 헤드 무게를 잘 느끼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양손을 채 앞에 두고 숙여진 상태를 유지해서 두 번 움직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테이크백 끊어주시고 테이크백 멈추세요. 다음 스윙. 다시 손을 몸 앞에 두고 두 번, 한 번, 두 번, 다음 테이크백 멈추세요. 다음 스윙. 양손을 가슴 앞에 두고 백스윙 임팩트까지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테이크백 멈추세요. 다음 스윙. 양손을 가슴 앞에 두고 숙여진 상태를 유지해서 임팩트까지 두 번 움직여 봅니다. 한 번, 두 번, 다음 테이크백 멈추세요. 다음 스윙. 손으로 잡는 느낌보다는 헤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손을 몸 앞에 두고 두 번, 한 번, 두 번. 백스윙 때 몸이 들리지 않게 테이크백 끊어주시고 스윙. 다만 상체가 들리지 않게 숙여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시 손을 몸 앞에 두고 두 번, 한 번, 두 번. 다음 테이크백 멈추세요. 다음 스윙. 공이 안 맞아도 절대 맞추려고 손을 쓰지 말고 계속 숙여진 상태를 유지하고 손을 몸 앞에 두고 두 번, 한 번, 두 번. 테이크백에서 멈출 때 정확하게 멈춰주세요. 애매하게 멈추는 것이 아니고 테이크백 멈추세요. 다음 스윙.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체중의 흐름이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손을 몸 앞에 두고 두 번, 한 번, 두 번. 테이크백 끊어주고 스윙. 스윙을 하세요. 공을 맞추려고 하시면 손을 쓰게 됩니다. 자, 손을 앞에 두고 두 번 움직이고 한 번, 두 번. 테이크백 끊고 스윙. 네, 점점 몸이 풀리면 몸을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 두고 움직여 봅니다. 한 번, 두 번. 테이크백 끊고 스윙. 네, 이번 10개는 백스윙 탑까지 들어서 스톱,
그 다음 풀스윙으로 칩니다. 어드레스의 밸런스 잘 잡고 백스윙 탑 스톱 그 다음 스윙 가볍게 50%의 힘으로만 스윙하세요. 이제 스윙이 점점 커질수록 하체를 백스윙 때 좀 많이 쓰시려고 하시는데 하체는 좀 견고하게 좀 버텨주시고 상체에 들리지 않게 백스윙 탑 스톱 그 다음 스윙 떨어지는 묵직한 무게감으로 가는 겁니다. 손으로 빠르고 세게 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스윙에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백스윙 탑 스톱 스윙 50%의 힘으로 잘 유지하시면서 티 위에 공을 계속 두고 스윙 연습을 이어갑니다. 백스윙 탑 스톱 스윙 타점도 내가 맞추려고 하기보단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타점이 들어옵니다. 스파인 앵글 잘 유지해주기 때문에 타점은 들어올 거고요. 백스윙 탑 스톱 스윙 가볍게 치다 보면 손끝으로 전해지는 헤드 무게감이 옵니다. 그 무게감을 잡지 말고 오히려 묵직하게 공으로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백스윙 탑 스톱 스윙 50%의 힘으로 잘 유지하시면서 티 위에 공을 계속 두고 스윙 연습을 이어갑니다. 백스윙 탑 스톱 스윙 떨어지는 묵직한 무게감으로 가는 겁니다. 백스윙 탑 스톱 스윙 밸런스 잘 잡아주시고 백스윙 탑 스톱 스윙 네, 50%의 힘으로 잘 유지하시면서 백스윙 탑 스톱 스윙 이제 0점 조준을 좀 더 정확하게 해볼 겁니다. 오른쪽 어깨를 보고 임팩 구간까지만 손목이 풀어지는 느낌을 들어보세요. 공을 티 위에 두고 자 오른쪽 어깨를 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임팩트 위에 헤드가 빠져나가는 길 백스윙, 스윙 백스윙 들어서 오른쪽 어깨를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임팩트 후에 헤드가 빠져나가는 길 백스윙, 스윙 자, 오른쪽 어깨를 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임팩트 후에 헤드가 빠져나가는 길 백스윙, 스윙 자, 묵직하게 떨어지는 느낌은 계속 이어갑니다. 강하고 세게 잡아채거나 빠르게 치지 말고 이제 오른쪽 어깨 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임팩트 후에 헤드가 빠져나가는 길 백스윙, 스윙 임팩트 구간까지만 헤드가 빠져나가는 길을 체크하고 이제 오른쪽 어깨 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임팩트 후에 헤드가 빠져나가는 길 백스윙, 스윙 자, 묵직하게 떨어지는 느낌은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오른쪽 어깨 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임팩트 후에 헤드가 빠져나가는 길 백스윙 들어서 오른쪽 어깨를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임팩트 후에 헤드가 빠져나가는 길 백스윙, 스윙
공을 티 위에 두고 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오기 때문에 스윙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백스윙, 스윙. 그리고 풀스윙으로 90% 힘은 유지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백스윙에서 오른쪽 어깨를 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팔로우스루까지 마치고 백스윙, 스윙. 오른쪽 어깨를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팔로우스루까지 마치고 백스윙, 스윙. 2단계도 잘 따라왔습니다. 3단계를 위한 연습 방법 미리 영상으로 숙지하면서 한번 쉬어가는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속도를 좀 올려볼 겁니다. 다만 내가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고 백스윙 때 힘을 더 잘 모아볼 거예요. 지금처럼 오른쪽 허벅지를 타겟 쪽으로 살짝 만들어주면, 막아주면 상하체가 백스윙 때 더 잘 꼬입니다. 그럼 백스윙은 타이트해지고 꼬임의 에너지는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헤드 스피드를 조금씩 올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의 마지막은 리듬까지 타보는 훈련을 해볼게요. 3단계 연습 방법 잘 숙지하셨으면 타석에 들어가서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단계 첫 번째 10개의 공은 오른쪽 허벅지를 타겟 쪽으로 살짝 막아두고 백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오른쪽 허벅지를 타겟 쪽으로 잡고 백스윙, 스윙. 절대 탑에서 급하면 안 돼요. 백스윙을 많이 가려고 하기보단 갈 수 있는 만큼만. 오른쪽 허벅지를 타겟 쪽으로 잡고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하면 백스윙이 생각보다는 타이트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억지로 크게 하지 말고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서 스윙을 합니다. 오른쪽 허벅지 맞고 백스윙, 스윙. 탑에서 급하면 안 돼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맞고 백스윙, 스윙. 답답하고 조금 불편해도 오른쪽은 계속 막아두고 상하체의 꼬임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오른쪽 허벅지 맞고 스윙. 임팩트는 풀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손으로 잡아채면 절대 안 됩니다. 오른쪽 맞고 백스윙, 스윙. 속도는 점점 올라갈 거니까 억지로 속도를 올리지 마세요. 네, 오른 다리가 타겟을 살짝 보고 있다는 느낌을 오른 다리를 타겟 쪽을 밀어주고 백스윙, 스윙.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어요. 답답함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속도를 억지로 올리지 말고 차분하게 따라오세요. 타겟 쪽으로 오른쪽 맞고 백스윙, 스윙. 오른쪽 맞고 백스윙, 스윙. 자, 이번 10개는 코어까지 살짝 막아주고 칠 겁니다. 이거 어드레스를 하면은 편하게 쓰기 때문에 코어가 풀려 있는데 코어를 타겟 쪽으로 살짝 써주면 백스윙 때의 꼬임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코어든 오른쪽 허벅지든 타겟 쪽으로 막아두고 백스윙,
스윙. 막아주고 대안 답답하게 백스윙 스윙. 헤드는 절대 잡아채지 말고 떨어지는 묵직한 이미지를 계속 주세요. 막아주고 백스윙 스윙. 네, 3단계 중반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계속 코를 타겟 쪽으로 잡아주고 백스윙 스윙. 네, 이제 익숙해질수록 조금씩 이 안에서도 리드미컬한 느낌이 올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계속 타겟 쪽 잡아주고 백스윙 스윙. 코어에 힘을 준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코어에 힘을 주라는 게 아니고 타겟 쪽으로 설정을 해두면 오른쪽 허벅지도 막히고요. 계속 타겟 쪽 잡아주고 백스윙 스윙. 백스윙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상하체 꼬임을 잘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숙여진 상태를 유지를 잘 하고 계속 타겟 쪽 잡아주고 백스윙 스윙. 몸을 많이 쓴다는 것보다 상체가 들리지 않게 백스윙 막아주고 대안 답답하게 백스윙 스윙. 계속 타겟 쪽 잡아주고 백스윙 스윙. 이번 10개는 리듬을 좀 살려볼게요. 헤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빈스윙을 한번 하고 공을 쳐보는 겁니다. 오른발에서 왼발로 오는 체중의 압력을 이용해보는 거예요. 백스윙 스윙. 강하게 세게 치는 게 목적이 아닌 묵직하게 친다라는 표현을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두세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빈스윙 연습하고 백스윙 스윙.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빈스윙 연습하고 스윙 스윙. 자, 헤드를 들어서 공 왼쪽에서 시작해서 빈스윙을 한번 쭉 해주고 백스윙 스윙. 헤드 길이 올바르고 몸이 숙여져 있고 코어를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리드미컬한 스윙을 이제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빈스윙 연습하고 스윙 스윙.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빈스윙 백스윙 스윙. 방향을 내가 컨트롤한다, 타점을 내가 맞춘다 라는 생각은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빈스윙 백스윙 스윙. 네, 지속적으로 스윙을 하면서 공의 타점이 좀 들어오고 방향도 맞으실 때까지는 기다려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빈스윙하고 백스윙 스윙.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빈스윙하고 백스윙 스윙. 네, 3단계도 잘 따라오셨습니다. 4단계를 위한 연습 방법을 미리 또 영상을 숙지하면서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 모든 걸 통합해서 여러분들께 파워풀한 느낌을 드려볼 겁니다. 공 위에서 리듬을 짧게 한번 타보고 풀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리듬을 왼쪽에서 빈스윙을 작게 하면서 헤드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동작을 두 번 정도 해줍니다. 이제는 조금 파워풀하게 넘어가 볼게요. 공 두 개를 타석에 두시고 테이크백에서 내려올 때 왼발로 들어오는 압력을 잘 느껴보는 거예요. 스윙할 때 타겟 쪽으로 자신있게 회전해보는 겁니다. 우드라고 해서 드라이버처럼 치는 분들이 많은데 우드도 퍼올리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이미지로 공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함을 원하고 싶다. 짧고 굵게 우리가 스윙을 임팩트까지만 끊어보는 연습도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느낌을 빠르게 주었다면 어쨌든 스윙은 부드럽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 부드러운 하나의 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타석으로 들어가서 바로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풀스윙으로 첫 번째 공 시작합니다. 공이 안 맞더라도 절대 손으로 공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리듬을 왼쪽에서 빈스윙을 작게 하면서 헤드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동작을 두 번 정도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백스윙, 스윙. 자, 왼쪽에서 리듬을 타주는 거예요. 작은 스윙으로 헤드를 바닥에 툭툭 떨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백스윙, 스윙. 손으로 잡아채면서 공을 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몸에 좋은 기억을 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은 스윙으로 헤드가 떨어지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백스윙, 스윙. 테이크 백 힐 체크하시고 떨어지는 무게감 체크하고 임팩트 때 왼발로 들어오는 압력을 체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스윙, 스윙. 리듬을 한 번, 두 번, 세 번 체크하고 백스윙, 스윙. 네,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스윙 속도를 올리지 마시고 몸이 풀리다 보면 속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리듬을 한 번, 두 번, 세 번. 헤드로 바닥을 이제 떨어지는 느낌을 리듬을 살려서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백스윙, 스윙. 자, 강하게 치면 칠수록 왼손의 새끼손가락부터 중지까지 좋은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에 힘 빼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리듬을 찾아주세요. 계속 묵직한 느낌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백스윙, 스윙. 4단계 중반부입니다. 이제는 조금 파워풀하게 넘어가 볼게요. 두 개를 타석에 두시고 테이크백에서 내려올 때 왼발로 들어오는 압력을 잘 느껴보는 거예요. 스윙할 때 타겟 쪽으로 자신있게 회전해보는 겁니다. 자, 그 느낌 가지고 백스윙, 스윙.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공이 맞을 때 왼발의 압력과 함께 강력하게 스윙. 타점이 안 들어오면 전 단계로 돌아가시고 타점이 들어온다면 지속적으로 속도를 올려보는 겁니다. 자, 손의 힘으로, 팔의 힘으로 올리는 것이 아닌 오로지 내 체중의 흐름을 잘 이용하면서 헤드는 계속 묵직하게 떨어지는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 스윙 속도를 올릴 때 손의 힘으로, 팔의 힘으로 내는 것이 아닌 체중의 흐름과 헤드의 묵직함으로 스윙 속도를 올려보는 겁니다. 네, 어드레스 때 밸런스를 잘 지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체중의 흐름을 좀 빠르게, 백스윙을 빠르게 가져가고 임팩트도 강력하게 쳐보는 겁니다. 백스윙, 스윙. 최대한 코어를 타겟 쪽으로 잘 잡아주고
백스윙 때 꼬임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코어를 잘 맞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체중의 흐름을 받고 백스윙, 스윙. 스윙의 속도감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끌어올려 보세요. 백스윙, 스윙. 자, 매트 위에 공을 두 개를 두고 첫 번째 공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체중의 흐름과 헤드의 묵직함. 백스윙, 스윙. 두 번째 공도 똑같이 가는데 타겟으로 코어를 좀 더 막아두고 백스윙 때 꼬임을 주고 백스윙, 스윙. 마지막 10개는 분리 동작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 스루까지만 끊어 쳐보는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 팔로우 스루까지만 끊어 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상하체 분리 동작과 릴리스 타이밍이 좀 더 빠르게 들어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여진 상태를 유지하고 흐름 안에서 임팩트까지만 끊어서 이렇게 강력한 느낌을 빠르게 주었다면 어쨌든 스윙은 부드럽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 부드러운 하나의 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점이 안 들어와도 절대로 맞추려고만 하지 마세요. 같이 스윙. 스윙의 마무리는 항상 부드러운 원으로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백스윙, 스윙. 네, 리듬 체크 한 번 더 하고 백스윙, 스윙. 네, 오늘 마지막 120개의 공으로 연습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드샷 연습 어떠셨나요?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네, 우드는 정말 예민하지만 또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클럽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